그 힘듦을 이겨내고 제 꿈을 위해 도전한다는 거를 저는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체육교육과 테니스 선수 안석입니다. 네, 올해 초에 열린 전국 동글 테니스 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서 선발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일단 최고 성적을 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 3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보면 10개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10개 조금 넘어가거나 경기를 많이 뛰면서 훈련 때보다 배우는 게 더 많고 경기 경험 이런 걸 많이 쌓으면은 나중에 저한테 도움이 더 많이 되니까 선수로서 나가서 성적을 내면 또 순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하니까 힘들긴 한데 또 선수면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관리하려고 하고 어려워지고 오래 갈수록 압박감이 더 커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감독님이나 형이나 팀 동료들이 옆에서 잘 챙겨주면서 케어해줘서 멘탈 관리에 도움이 많이 돼요.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다가 제 좌우명입니다. 경기장 주위에 쓰레기 줍기나 남들이 뭐 힘든 일이나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좀 도와주고 하면서 좀 착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저한테 좋은 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네, 그렇게 합니다. 운이 따라준 경우가 한 번씩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아 내가 아까 착한 일을 해서 이런 게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감독님하고 부모님하고 많이 상의를 하는 중에 고등학교 시합장에 이재훈 감독님이 오셨는데 그때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때 감독님하고 저하고 또 아주 잘 맞겠다 생각을 해서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 보여서 저랑 아주 잘 맞겠다 생각을 해서 부산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석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경기장에 처음 본 거는 3학년 이제 선수들을 경기를 보러 갔다가 신체 조건이 좋고 아주 공을 이쁘게 치는 그런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안석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대회가 끝나고 석이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좀 적극적으로 부산대학교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면서 부산대학교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193에서 4cm 정도 되는 큰 신장에서 나오는 강력한 서비스랑 포핸드가 누가 봐도 큰 장점이고요. 지도자로서 제가 서기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연습을 할 때나 대회에서 경기를 임할 때 굉장히 진지한 그 태도가 좋은 성적이 난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기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실업팀 아니면 뭐 투어 선수가 되더라도 저런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면 더 큰 성장하고 발전하는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많이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강압적인 분위기보다는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성실한 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좀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잘 따라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동기도 팀을 옮기고 싶다 할 정도로 저희 팀 분위기가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좋고 저희 형도 올해 신입생으로 원래 다른 대학교 있으면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팀이 없어지면서 형이 군대를 다녀오고 다시 선수 생활을 이어가려고 길을 찾다 보니까 저희 부산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불편한 점은 딱히 없고요. 솔직히 학번의 숫자에 불과하니까 저희 형이라서 원래 초중고를 같이 있으면서 동생을 항상 제가 케어를 했는데 대학을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동생이 혼자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계속 했다가 제가 부산대 입학하면서 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또 제가 케어를 해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 마음이 놓여가지고 그게 제일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님한테 계속 훈련을 받고 아버님한테 테니스를 배워서 주말에는 이제 아버님한테 점검을 받는 시간이어서 주말에도 이제 동생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냥 테니스를 취미로 하셨는데 이제 아버님이 공부하고 이제 머리가 좀 좋으시다 보니까 저희를 가르치려고 이제 연구를 좀 오래 하셔서 거기에 따라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독한 선수입니다. 같이 이제 선수를 하면서 서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 선수는 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술, 담배를 아직 이제 한 적이 없는데 솔직히 콜라를 뭐 패스트푸드나 기름진 거 먹을 때 느끼할 때 콜라를 안 마시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참고 그냥 물 마시는 거 보면서 아 저건 진짜 독한 놈이다 생각하고 각오는 일단 열심히는 다 하니까 잘하는 게 좋은 거고 목표는 일단 동생이 졸업하기 전에까지는 복식 파트너가 돼서 대회를 나가는데 일단 대학교에서 랭킹 1위 하는 게 목적이고 실업 대회에서도 이제 4강이나 우승하는 게 이제 제일 큰 목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처음 테니스 라켓을 잡았고 정식으로 선수를 시작한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12년 차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3 때 2020년 제56회 바블랏 전국 중고 테니스 대회 고등부 단식 우승을 하면서 처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올라오는 시기에 딱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중고등학교 감독님께서 교육을 잘 해주셔서 그때 마음을 잘 잡고 그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승률 감독님이라고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도해 주신 감독님이신데 평소에도 그 성실함을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또 성실하게 선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감독님께서도 그 성실함을 많이 보여주셔서 보고 배운 점이 많았어요. 오전 7시에 기상을 해서 30분 러닝 하면서 체력을 유지하고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에 훈련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잡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과제가 있으면 과제하고 네 그렇게 부산 온 지 벌써 대학교 3학년이니까 3년 차인데 아직 네, 강한리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중에는 책임감도 이제는 있는 것 같고 제가 선수 생활이라는 그 생활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힘듦을 이겨내고 제 꿈을 위해 도전한다는 거를 저는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 1등 하고 있는 노박 조코비치 선수입니다.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이라고 역대 최고의 선수이니까 네, 존경하고 있습니다. 노박 조코비치 선수도 그 슬럼프 시기 때 식단을 채식주의로 바꾸면서 다시 전성기를 맞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채소를 원래 잘 안 먹었는데 그걸 보고 야채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나에게 부산대란 2차 성장이다. 부산대 올라와서 이제 새로운 지도 교수님과 이제 또 새로운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2차 성장 과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22년 동안 선수 생활 고생 많았다. 매일매일 힘든 훈련 이겨내고 22년 동안 선수 생활 하면서 너의 꿈도 이뤘을 거라 생각한다. 내 인생 잘 살 테니까 너는 너 인생 잘 살아라. 파이팅!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